Double kill. Phoktani 설치되었습니다. Double kill. 저는 이제 그거죠. 클릭을 했나? 제한 시간 내 완전 파괴하십시오. 저는 그겁니다. 현대 공방은 옛날에 클전이야. 1턴부터 5턴까지 자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서로 어디 가자 맞추지 않았잖아요, 그죠?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역별로 숫자만 채워주면 돼요. 뭐 예를 들어서 초반에 대갱 공격 때 중 3명, 나머지 다 큰 그런 식으로 지역 싸움을 해야 된다. 그게 제 생각입니다. 현대 공방론에서 나 이어폰 잘못 꽂았나? 뭐야? 소리가 딴 데서 들려. 패배하였습니다. 맞습니다. 권총 7킬이랑 아 맞아 권총 들어야겠네. 스피릿 포스 미션만 깨면 돼요. 아니요, 스포는 계속 서비스 했죠. 일단 제 영상 보시면 나중에 시간 투자해서 보세요. 왜냐면 턴에 관련된 거는 그냥 빨리빨리 뭐 정보만 빼서 하실 생각보다는 제가 올린 영상을 이해하시면은 진짜 실력 많이 드실 거예요. 제가 일부러 그래서 우편집으로 라이브로 올린 것도 그 이유죠. 2층 있는데? 제발 저를 혼자 놔두지 마세요. 무섭다.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미션 완료. 오, 승리하였습니다. 소니스 형. 오. 어? 패션이 깨구리 패션이시네. 하나, 둘, 셋, 그레이. 둘둘셋 그레이. 자 한번 빼꼼하는 순간 또 가는 겁니다. 자 하나 둘 됐는데 쳐다볼 때 됐는데 뒤치기 안 오겠지. 쳐다볼 때 됐는데 Double kill.
와, 반에 민체 박았는데 실한가? 이게 안 죽노. 자, 703 쓰고 있어, 넥님. 방금 반 뜬 거 좀 아쉬운데? 아, 무궁화님 구독 감사합니다. 구독 나 있다. 제가 이분 보여드릴게요. 이분 혹시 시청자분이나 구독자분일 수도 있는데 이런 플레이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데캠에서 이런 플레이 하시면은 그냥 혼자 개인전 하는 거예요. 딱 말씀드릴게요. 지하 가시면 안 됩니다. 데캠 공격은 지하 가는 거 아니에요. 뒤치기 보는 거 아닌 이상이야. 뒤치기도 그냥 지하 언덕에서 보시고 절대 저런 플레이 하시면 안 돼요. 옛날처럼 막 녹색 박스 끼고 타이어 끼고 그러면은 그냥 게임 터집니다. 에. 제가 이제 욕 드실까봐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야. 팀도 지지만 분명히 뭐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. 차라리 저희 편 가는데 따로 와서 그냥 뒤에서 스나로 주워 먹는 게 낫지. 아, 이거 죽으면 안 됐구나. 그냥 이거 봐, 혼자 담으면 무조건 이렇게 세이브밖에 못 한다니까요. 심지어 이분이 만약에 세이브를 하시면 몰라. 근데 힘들어 보이잖아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자,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. 그냥 군대도 튀지 말고 중간만 가라는 말이 있듯이 이게 팀원들 속에서 잘 묻어들어야 돼요. 그러니까 스며들어야 돼, 잘. 자, 이번에는 후핑 한번 가볼게요. 스나로 보니까 지금 사이즈가 나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. 일단 기둥 나오진 않은 것 같고 2층 먹힌 것 같고 소니스 형이 지금 있어가지고 이게 참 애매하다. 꿈을 잡았으니까 안되겠다. 이거 빠르게 태세 전환. 큰 잡대핑 두 개 쳐주고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그럼요. 아, 내가 안 까고 있었나? 아, 이번에 전판 안 갔죠, 제가. 후핑 간다고. 그냥 다 빌렸나?
아, 바로 잡을 수 있었는데. 자, 믿습니다. 우리 지지 형님. 아까보다 사뭇 분위기가 좀 무거워졌다, 그죠? 방이 재밌어졌어. 제가 봤을 땐 설하는 척 떼야 될 것 같은데. 이게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지만 3초라고 해가지고 설 붙었다가 3초 뒤에 떼는 게 있거든요. 보통 이제 평균 잘 끌리는 시간이 3초. 왜냐면 붙고 나서 1초 뒤에 이제 설설설 하면은 그 사람이 오는데 2초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떼자마자 바로 각 잡고 쏘면. 근데 요번에 아까 왔다고 왜 다시 갔노? 무슨 일이고? 컴퓨터를 창고에 박아놨다고요? 개인적으로 그 창고 부러운데요? 아따 작업. 좋다 이거. 잠깐만, 이거 큰일 많이 오네. 2층. 경고,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일단 나이스. 형 접했다고. 오케이 오케이. 폭탄이 해체되었습니다. 완료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이 안겼다가 후피 한번 나가볼까? 그쵸, 스폰은 뭐 고생할 필요 없죠, 그냥. 자, 갑박 하나, 둘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나이스. 방이 재밌어지니까 아우 술맛이 나네. 재밌네요. 역시 방이 세져야 돼. 이번엔 바로 폭 두 개 넣어주고. 그래, 초반폭이 잘 안 죽는구나. 아이고. 뭐야? 엥? 뭐야? 자, 억울한 죽음. 아, 이런 거 신경 쓰지 마. 아군이 꼭 이런 죽음 내가 죽더라. 우리 편 다 있는데. 저 자리 씹박 꾸레이 꾸레이 한 개 더. 양념은 됐겠지? 맞았네.
경고,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Headshot. 와, 이걸 하였습니다. 있는 거 알았는데. 아, 바보야. 이걸 못 잡다. 그러니까요. 기둥 쪽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. 그래갖고 매미 이길래 아 이건 윈체로 잡아야겠다 해서 꺼냈는데 세 번째 발에 죽을 줄 알았어요. 그렇지게 안 통했어. 뭐야 공은 안 죽었냐 거기? 빙지기 나이스. 아군이 승리하였어. 괜찮아 괜찮아 할만해. 혹시 30킬 하면 스펠 포스 퉁퉁 안 되죠? 퉁퉁 없죠? 어 이 폭을 까다니. 오야. 이승폭이 안 죽네. 중, 나 다시 넘었다. 와, 내 피봐. 빨리 이동해야겠다. 경고,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아, 노즘 하였습니다. 노즘 나갔다. 다시 올 줄 알긴 했는데 아 제가 알면서도 알죠. 몸이랑 방금 머리랑 좀 따로 놀았어. 폭이 매섭대. 응? 그렇지. 자 일단 30킬 나이스. 일단 아 대회장님 한 개 감사합니다. 하이요 하이요. 아 잠깐만 제발. 아 이래 허무하게 죽노. 아 나 진짜 고포 깔까 안 깔까 하다가 아꼈는데 아 깔걸. 큰안. 경고,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와 이렇게 하고 지냐?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하고 지냐 우리? 설이 빨리 된 거 아닌가? 큰을 너무 안 왔다 우리 인간적으로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까비.